안녕하세요. 실버TV 리포터 백하나입니다. 저는 지금 종로에 있는 한 극장에 나와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아주 주목할 만한 영화 한 편의 시사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2007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당당히 초청된 민병훈 감독의 포도나무를 베어라 라는 영화인데요. 이번 작품은 괜찮아 울지마 벌이 날다에 이은 민병훈 감독의 두려움에 관한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. 오늘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영화까지 한꺼번에 다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우선 영화를 보시기 전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저를 한번 따라오시죠. 2007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된 주목할 만한 작품 포도나무를 베어라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한자리에 모셨습니다. 원래 표면적으로는 좀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띄고는 있긴 한데,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 인간 누구에게나 그 두려움과 아니면 그 좌절에 대한 어떤 그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. 포도나무를 베어라에서 원장 신부 역할을 맡은 기주봉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신학생 문수연 역을 맡은 저희 영화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. 예, 안녕하세요. 포도나무를 배워서 수아와 헬레나 1인 2역을 맡고 있는 이민정입니다. 이 영화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뭐 절대적 존재 아니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이 영화를 보셨으면 그 관객분들이 좀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우리 영화를 보면 분명히 작은 희망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극장에서 꼭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. 우리 다시 보지 말자. 저 신학교 그만두겠습니다. 결혼 축하해요. 신부가 식장에 안 나타났다. 헬레나입니다. 윤수아라는 분 아시는 사람입니까?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. 좀 차분하고 그리고 좀 섬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미소가 많이 아프대요. 얼마 못 산대요 미소가. 감독님께서 제가 연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존중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뭐 이 영화의 타이틀로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좀 오버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런 면에서도 많이 배웠고요.
좋은 메시지 하나 얻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뭐야? 던져봐. 아, 괜찮아. 아이, 빨리. 야, 지나간다, 지나. 하나, 둘, 셋. 누구야? 제게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좀 많이 아파요.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가셔서 기도 좀 드려주시면 좋겠는데요. 어떡하죠? 수도원에 급한 일이 있는데. 아, 그러세요? 그럼 할 수 없죠. 기도하는 장면이 되게 이상이 남았거든요. 잘 지냈어?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?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린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저도 저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 실은 당신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. 당신이 낯설지가 않아요. 뭐 제 영화가 잘 만들어서 개봉을 못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우리 영화가 3% 있는 관객이라도 그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들의 관객이 300명이든 300명이든 30명이든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을 때 바로 예술이라는 거와 상업이라는 게 같이 공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많이 훼손되지 않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윤수아 씨 맞습니까? 38국도에서 발견됐습니다. 결혼 축하해. 그리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고요.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? 죄송하지만 대신 용서를 받아주시겠어요? 저와 함께 살짝 맛본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 어떠셨어요? 감독님과 배우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가 관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. 예술 영화라는 것이 그저 어렵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고 진중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라는 그렇게 여겨주시고 극장에 오셔서 포도나무를 베어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많은 영화들에게 큰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직접 극장으로 오셔서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를 만나보시기를 바라면서요. 지금까지 종로에서 실버TV 리포터 백하나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